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리그레션 예측 무용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요타 중고차 가격을 결정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데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최종이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연료하고 도어가 우리가 범주형 변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측 무용을 와서 예측 모형에 있는 모든 값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자, 패키지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데이터 불러오겠습니다. 11-2번. 여기서 우리 토요타.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불러오겠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네요. 가격, 기간, 운행거리, 배기량 쭉 나와 있습니다. 연료, 도어까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MR 언더바를 우리가 다 바꿔볼게요. MR 언더바가 아니고 우리 도요타 언더바로 다 바꾸겠습니다. 자, 변수명을 다 바꿔주시고요. 자, 도요타 TV로 해서 바꿔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팩터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연료가 있습니다. 연료.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연료가 돼 있고요. 자, 연료는 1번, 2번입니다. 자, 1번은 휘발유가 되겠고요. 2번은 우리 디젤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되고요. 휘발유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도어입니다. 도어 문 유형입니다. 그죠? 문짝이 자, 돼 있는데 여기서 1번, 2번이 아니고요. 잘 보시면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3번부터 5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라고 값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3도 4번은 우리 4 도어 마지막으로 5 도어 이렇게 해서 쓰겠고요. 자, 판매 조건은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자, 도어 레이블이 1이 아니고 2죠. 제가 잘못 넣었네요. 1에서 2까지 그죠? 다시 넣어서 자, 보겠습니다. 자, 쭉돼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변수 제거하겠습니다. ID 필요 없으니까요. 총 300개 변수인데 ID 제거해 줄게요. ID 제거해 주시고요. ID 제거가 됐습니다. 자, 데이터 탐색. 자, 요걸 보지 말고요. 우리 스키마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를 이용을 하면 팩터 처리 변수가 연료 있고요. 그래서 휘발유가 275개, 디젤이 25개 차량이 있네요. 그죠? 휘발유가 많이 있네요, 훨씬. 5도어, 3도어, 4도어의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수치형 변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요타 TV 보시면 가격 돼 있고요. 기간에서 우리 무게까지네요. 그죠? 그래서 무게까지 이렇게 해서 수치형 변수를 보여드리고요. 연료하고 도어만 그겁니다. 가격, 그 다음에 연료하고 우리 도어만 우리가 범주형 변수니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가격하고 기간에 따라서 줄어드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미 우리 코릴레이션 할 때도 이미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범주형 변수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연료와 도어에 따라서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연료하고 가격 대비 연료 도어에 따른 변화량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큰 차이는 안 보입니다. 그죠? 제일 위에 게 가격에 따른 연료 타입에 따른 가격의 값들인데 크게 우리가 변화가 있는 건 없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리그레션 다 넣어보고요. 리절트 다 넣어보고, 리절트 1 해주고, 안오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 2의 마이너스 2의 16승까지 되겠네요. 그죠? 거의 0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걸 한번 보시고요. 우리 회계계수도 한번 볼까요? 회계계수에서 예전을 눌러보면 기간, 운행거리, 배기량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P값이, P밸류 값이 0보다 큰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 0보다 작은 거. 그래서 기간, 운행거리, 그 다음에 무게. 요 세 가지가 중요한 변수로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 뒤에 가서 가정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가정검증을 이용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력은 얼마나 될까요? 설명력은 0.755가 됐네요. 그죠? 설명력은 0.755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회계분석 가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계분석 가정에서 어떤 의미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로 찍어 보니까 거의 우리가 없네요. 그죠? 이상한 변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정교성 그래도 모르니까 정교성을 검정해 볼게요. 정교성은 0.277 정교성이 있습니다. 자, 등분상성도 보면 3024 등분상성도 문제가 없습니다. 독립성도 보면 0.49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중공성성 봤더니 전부 다 1에서 2, 제일 큰 게 3이네요. 이 정도 사이니까 문제가 없네요. 다중공성성은 10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죠? 10 미만. 자, 이상치 검정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벗어나는 건 없네요. 그죠? 따라서 이상치 제거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부록 선택 방법은 우리 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 봤던 우리 값을 다시 한번 보면 회계계수 부분에 보면 제일 먼저 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기간 그 다음에 운행거리 그 다음에 무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네요. 그죠? 기간, 운행거리, 그 다음에 무게만 0.05보다 작죠. 나머지는 0.05보다 크고요. 연료도 0.05보다 58인데 0.05보다 크기 때문에 연료 부분도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면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는 기간, 운행거리, 무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계 우리가 구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것도 이제 저장 끝났으니까 금방 끝나죠? 자, 금방 끝났으니까 연수문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리그레션 예측 모델 우리 연습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